고백에 출연하라뇨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제 다음 작품 첫 촬영이 내일 모레입니다. 다음 작품은 나랑 해야 될 겁니다. 그 3년 전에 나랑 한 계약 기억나시죠? 제가 했던 계약이요? 이건... 네. 그 서우진 씨가 아직 무명 배우일 때 내가 통 크게 해준 계약이죠. 네. 아무것도 모르는 신인 배우를 협박해서 도장까지 찍게 한 노예 계약서죠. 차민호 감독 영화에만 10편을 출연하라 해놓고 가능성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른 영화사랑 계약한 거고요. 글쎄요.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. 뭐 어쨌든 전 차기작이 정해졌습니다. 차 감독님 영화는 못합니다. 그래요? 그럼 이 계약서를 들고 그 다른 영화사에 가야겠네요. 차 감독님. 그럼 내일 어떤 기사가 뜰까요? 톱스타 서우진 버젓이 계약 위반? 아님 비겁한 이중 계약?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고 충무로에서 영원히 퇴출.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? 맞아. 협박.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널 한순간에 끝장낼 수도 있다는 소리야. 뭐라고요?